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저기 군기식 코리아, 오늘 목요일이에요. 목요일 퇴근 시간 이후고 군기식 코리아에 와서 개인적인 이제 이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. 제가 이때까지 계속 교육을 조금 받으면서 조금 더 비비탄 총이지만 조금 더 총을 좀 이쁘고 좀 깔끔하고 또 정확하게 빠르게 쏘기 위해서, 빠르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는 안 되는 것 같고 보다 좀 정확하게 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군기식 코리아가 많은 분들이 왔는데, 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못 쏘는 분들이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추석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정확하게 저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저도 어차피 오늘 손님 입장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직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, 제가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는, 일단 제가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 매장이 이 레인지 사용을 안 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저 혼자밖에 없어요.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레인지 살짝 문을 오늘 안 하는 날인데 개인 연습을 하러 오는 바람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. 이러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오늘 테스트는 한 8야드 정도 거리에요. 실제로는 한 7m 정도 넘죠. 7m 넘는 거리에서 총을 에어소프트건을 뽑아서 더블탭 빠르게, 근데 손가락이 느려서 더블탭 빠르게는 안 되지만 최대한 빠르게 사서 속사를 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. 그리고 또 그런 말씀 물어보시는데, 저랑 같이 이렇게 슈팅 이런 걸 같이 즐기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, 제 개인적으로 지인분이랑 얼마 전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. 이게 슈터 스코어라고 하는, 이제 한글로 슈터 스코어라고 치면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, 뭐 본격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. 그냥 카페 만들어 놓고 카페에 이제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뭐 스틸 챌린지라든지 이런 매치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네 아저씨들끼리 노는 뭐 조기 축구에 비슷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돌면서 하고 싶은 분들, 또 일반 분들이 체험을 하고 싶잖아요.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간단하게 여기 레인지, 여기 군기식 코리아에 있는 안전교육 룰이 있으니까 이 룰은 지켜서 놀아야 되겠죠. 저희가 놀더라도 그런 것들 아마 올 추석 이후로부터 이제 진행을 천천히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예요. 그냥 비비탄 총을 좋아서, 총 쏘는 걸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그런 뭐 팀은 아니에요. 저는 팀을 만들려는 의지는 없고 그냥 누구나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, 다만 안전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약간의 이게 사용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있을 거예요.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더 카페에 제가 이렇게 저희끼리 노는 날짜라든지 이런 저희끼리 매치를 연다든지, 매치라고 하기도 거창한데 그냥 모여서 이렇게 타켓 놔두고 노는 게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노는 게 될 것 같은데,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참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고, 또 한 가지 여기 있죠. 서바이벌 게임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은 서바이벌 게임 팀에 가입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또 저희 더벙커 서바이벌 팀에 또 소개를 해서 서바이벌 팀도 게임도 참가할 수 있게끔 그런
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개인 연습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고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짧게나마 두서없이 주저리 했습니다.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. 오늘 두 번째 연습은 많이 보셨던 영상일 거예요. 스틸 타켓 다섯 개를 순서에 맞춰서 맞추는 연습인데, 빠르게 드로우해서 빠르게 에임을 잡아서 빠르게 속사하는 한 발씩 두 발씩, 원래 사각 타켓은 두 발씩 맞추는데 지금은 제가 연습을 하는 거라서 한 발씩 맞추는 걸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. 요거는 이제 이 에임의 정확도 그리고 빨리 쏘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, 일본에서는 스틸 챌린지가 많이 유명하다고 해요. 에어소프트 건을 이용한 스틸 챌린지가. 그래서 저도 따라하고, 조만간에 제가 이 군기식 코리아에서 스틸 챌린지 대회를 초보분들만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기다려 주시면서 계속 연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 한 시간 정도 한 것밖에 같지 않는데 지금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. 여기가 좋은 점이 2층에 가면은 바로 가스 구매가 가능하죠. 일단 가스를 좀 사올게요. 가스가 한 통 정도 새 거 반 거 정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스를 사러 가겠습니다. 결국 노즐이 부러졌습니다. 오늘 혼자지만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지금 한 몇 시야?
지금이 7시니까 제가 5시쯤 왔거든요. 5시쯤 와서 2시간 정도 계속 혼자 하니까 아무래도 탄소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더라고요. 오늘 제가 여기 2시간 연습하면서 가스 한 통 쓴 것 같아요. 그 퍼프디노 파워 그린가스 한 통 다 쓴 것 같고, 뭐 사실 이런 그 슈팅 스포츠, 흔히 프랙티컬 슈팅이라고 하죠. 뭐 IPSC라든지 IDPA라든지 뭐 USPSA라든지 뭐 쓰리건 챌린지, 뭐 만초 스틸 챌린지 종류는 워낙 많은데,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어디에 이렇게 국한지어서 하진 않아요. 그냥 제가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뭐 실총 대회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나가고 싶지만 뭐 그럴 여건도 안 되고, 저는 국내에서 에어소프트 간을 가지고 취미를 즐기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죠. 그래서 아무래도 총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못 쏘고, 또 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력도 안 좋아서 지금 이런 환경에서 타켓이 이렇게 좀 그렇게 선명하게는 안 보여요. 그래서 뭐 그렇지만 뭐든지 극복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혼자 많이 쏜 것 같습니다. 비비탄을 몇 발 쏜지는 모르겠는데 땅에 떨어진 거를 보면은 뭐 한 대략 한 1000발 정도 쏘지 않았을까? 아, 1000발까지는 아니겠구나. 한 탄창에 제가 10발씩 놓고 쏘거든요. 그래서 최소 한 500발, 1000발, 1000발 가까이 쐈겠네요. 한 30, 40탄창 이상 쏜 것 같으니까. 가스 지금 한 통 다 썼거든요. 다 썼으니까 뭐 그 정도 썼다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합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슈팅용 에어소프트 건, 그 건스미스 브루라는 저 GB01이라는 모델인데, 요 며칠 젤을 가지고 거의 한 5,000발, 6,000발 이상 쓰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부품이 구해질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, 그렇고, 아무튼 오늘 이렇게 군기시 코리아에서, 즐겁게 총을 쏘다 갑니다.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분들하고, 지인이라고 해봐야 한 서너 명 되는 형들이랑 슈터스코어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, 우리끼리 그냥 매치를 열고 또 그 매치에 대한 점수를 기록을 해서 랭킹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. 저희들끼리.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, 쟤네들끼리 저것끼리 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재밌잖아요. 뭐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못하는 사람들끼리 또 자웅을 겨루는 이렇게 있다가 또 한 명 잘하는 친구 딱 들어와가지고 막 다 쓸어버리면은 또 그거를 또 저희는 또 이 교훈 삼아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. 아무튼 오늘은 붕기식 코리아에서 이렇게 슈팅 스포츠 연습을 하면서 평일이지만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게 되네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